7-43번 가겠습니다. 메이 갑니다. 교재 갑니다. 짜자, 여기 있어요. 자, 메이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추측, 허락. 있지? 추측, 허락. 허락을 나타낼 때는 can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추측, 허락.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추측과 허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요청도 있어요. 요청. 요청. 해도 됩니까? 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may I go now 이런 식으로 go now 적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죠? 요청 허락 되겠어요. 요거는 can도 쓸 수 있죠. can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허락 요청일 때는 뭘 쓸 수 있어? can을 쓸 수 있습니다. 허락 요청은. 됐어요? 추측할 때는 아마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같은 말이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것도 추측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에 이제, 반대말은 may not. may not. cannot. 그죠? 뭐뭐가 아닐 것이다. 적고 있어? 아닐 것이다. 이런 뜻이죠. 얘는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메이낫은 일리가 아닐 것이다. 약한 거고. 약한 거야. 잘 보면서 적어야 돼. 얘기 다 들으면서 보면서 한 번에 해야 돼. 선생님 얘기할 때 딴 거 하다가 이거 적으려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강한 추측일 때는 캔낫이야.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거야. 됐어요? 됐어요? 갑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may 가르치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may be hungry. 야, 피터는 hungry 할 것 같다. 추측이죠? 야, 걔는 배가 고프면 틀림없다라면 must 쓰면 됩니다. 너는 take my umbrella 안에 우산 가져가도 돼. 허락. my black may be angry at Mr. Black은요, 나한테 화가 난 것 같다. 추측. 너는 해도 된다? 왜 시켜준대, 오늘 밤? 허락. 너는 학교에서 학생, 너는 고등학교 학생일 것 같다. 추측.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